탈당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아직 매체되고 뭐 복당해야죠 이런 정도 말씀드린 거 말고는 언제 기회가 나면 차분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뭐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만은 탈당을 놓고 자꾸 위장 탈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그런 말이 나오는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원래 지금 저는 이제 정치 검찰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치 검찰들이 검찰 정치를 한 거죠. 지금 국민의힘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어디 외교 무대에서 했다는 표현으로 하자면 굉장히 쪽팔려요, 사실은. 오죽 정치인이 없었으면 엊그제까지 검사했는데 국민의힘이, 정치 경력이 전혀 없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굉장히 쪽팔린 일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데려왔을까. 제가 이제 그 민주당에서 검찰개혁특위에 위원을 했는데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검찰을 좀 들여다보니까 검찰 수사권을 그대로 두고는 정치가 검찰의 손에서 특히 수사권을 이용한 검찰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체제예요. 정치가 정상화하려면 검찰이 정상화가 먼저였고 그래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그걸 위해서 애를 써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조치로 해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후속 조치로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능한 축소하고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담당하게 하고 검찰은 공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자. 네. 그런 이제 그 내부적인 합의가 좀 있었죠. 네, 네, 네. 그런데 순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이제 이런 얘기 논의가 쭉 있었는데 선거가 대선이 다가오니까 그거를 네.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중단됐죠. 네. 그런데 대선이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뻔히 눈에 들어오잖아요. 아 이제부터 진짜 검찰이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왔구나. 검찰 정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나마 좀 제어하려면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축소라도 좀 하자. 그런데 국민의힘이 거칠게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정치적인 합의가 가능한 선이 뭐냐 해서 제가 탈당을 하는 걸 보고 합의가 됐죠. 그러니까 배경은 검찰 정치의 시대를 막아보자라고 하는 그전부터 검찰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부터 제대로 정치가 정상화하려면 검찰 정상화가 먼저다. 그래서 검찰이 제자리를 잡도록 하고 공소기관으로서 역할만 하고 수사는 국가수사기관을 별도로 하자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법을 바꿔서 합의를 해서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을 바꾸려고 보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저도 이제 기억이 난다. 예, 가려고 했는데 그걸 반대하니까 제가 그럼 좋다. 우리가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탈당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 탈당에 대해서 검찰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정치 기획이었다. 오케이. 그렇게 정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저항을 계속한 거예요. 그 첫 번째 프레임이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 가서 한 발언이 저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고 검찰 정상화하려고 하는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대응하는 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프레임의 시작이에요. 그게 네. 검찰총장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현직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검수완박이란 말 저희들이 쓴 적도 없는데 자신들이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 검수완박 완전히 떼내. 이건 국민적인 요구였거든요. 주권자들의 요구예요. 보니까 검찰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니 수사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 그걸 떼내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 반격하는 프레임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검수완박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아닙니까? 완전히 박탈하면 부패완판이라고 겁을 검찰, 주는 겁니다. 검찰 신의들이 수사를 못하니까. 예, 지금도 그 프레임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한동훈 당시 검사죠. 당시 검사가 이어받습니다. 검수완박은 국민 피해라고 이어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검찰 정상화,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고 검찰 수사권 축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검찰의 수사권이 빠지면 외국처럼 되면 나라가 결단 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겁을 준 거예요, 사실은 주권자들한테. 그런데 미국에 그러면 그쪽이 우리보다 무슨 부패가 심합니까? 아니 국가수사기관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검찰에 있는 수사 인력을 국가수사기관으로 가져가서 하면 돼요. 아니 검찰의 영어 그 표현이 수사관이 아니잖아요. 프로젝터라고 하는 건 공소하는 거예요. 수사가 아니라고요. 본래 기능이.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러면 지금 당장 못하면 단계적으로 하자. 1차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축소를 하고 네. 6개월 뒤에 특위를 구성해서 검찰개혁 특위를 구성해서 가자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저는 이 합의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봐서도 정치를 정상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봤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4월 20일에 탈당을 했는데 네. 단독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국힘에서 합의를 했어요. 좋은 거구나. 그리고 그 의장이 중재를 했어요. 우리 그 의회사에서 이런 합의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당시 박병석 의장이 뭐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아, 맞아요. 양쪽 원내대표들을 불러서 합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루 만에 파기를 해요. 왜 파기하겠습니까? 검수완박 프레임이 계속 작동을 해야 자기들한테 유리한데 이걸 덜컥 권성동 당시 원대가 받아버렸어요. 해줬지, 해줬지. 그래서 저는 이거 검찰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제법 잘하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나 다를까 하루 만에 파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한국 정치가 지금 오늘날 이 상황이 이때부터 저는 조형이 됐다고 봐요. 네, 네, 네. 민주당의 실수는 뭐냐면 그때 그거를 못 막은 겁니다. 합의를 했잖아요. 그것도 의장이 중재해서 양당에서 의총을 거쳐서 승인까지 추인까지 다 나서 맞아요, 맞아요.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어. 누구한테 맞아요, 주권자 맞아요. 국민한테 발표를 맞아요. 했어요. 이거를 파기한다는 건 정치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당시 합의 파기는 정치 포기인데 이 정치 포기를 민주당이 그냥 받아준 거죠. 저는 당시에 아니 도대체 내가 탈당은 왜 했으며 그렇지. 단독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는 무엇이며 세상에 정치 과정에서 합의를 해서 양당이 다 추인한 것을 저쪽 용산에선지 한동훈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검찰 정치를 계속 해야 되고 검수완박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방 바꿨어요. 하루 만에. 그것도 뻔뻔하게 파기한다고 선언하면서 파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국회를 멈춥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포기했으니까 그치.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회를 계속 운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치. 이때부터 정치가 굉장히 파괴적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양당의 이 극한 대립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완전히 집권 세력한테 있어요. 국민의힘이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민주당은 일종의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게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무슨 중도가 어떻고 민심이 어떻고 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민주당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예요. 뭐 내부 사정이 있겠죠. 제가 당 밖에 있어서 지금 그 안에까지 네, 모르겠지만 네, 네. 사정이 있고 나름의 전략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밖에서 보기에는 그러고 나서 저쪽에 또 줍니다. 법사위 위원장을. 그때 당원들이 법사위 위원장 넘기면 안 된다고 난리였거든요. 행안위 위원장도 줍니다. 그리고 법사위의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뭘 개혁 입법을 하려고 해서 좀처럼 어렵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하면 더더욱 우리가 민생 개혁 입법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려운 체제가 돼 있어요. 저는 민주당은 왜 그런 불리한 체제를 그냥 감당했을까? 저는 지금도 그게 의문이고 대개 지금 특히 광주 같은 곳에서 지지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민주당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저도 근데 민주당으로 인식을 해요 거의. 너도 마찬가지다. 이런.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요. 그 후로 계속 밀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힘을 지금 쓰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어쩌다 한번 힘 쓰려고 하면 또 내부에서 뭐 여론이 어떻고 중도층이 어떻고 하면서 눈치를 보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이 열정적인 지지자들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이제 못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최근으로 보자면 촛불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민심이 계속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 탈당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 아닙니다. 탈당은 저는 이제 강력한 제 어떤 정치계획 그거는 물론 과정에서 논의를 했죠. 당과.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여러 의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 국면을 돌파하려면 탈당밖에 없다. 단독 처리를 하려면 뭐 이거 가지고 위장 탈당이 여전히 하는 건 이건 다 정치적인 공격이고요.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탈당해서 소속 정당이 없는 상태인데 뭘 위장했습니까? 뭘 위장했냐고 그랬더니 일부 보수 언론들이 오히려 제가 뻔뻔하게 큰소리 친다고 그러는데 진짜 뻔뻔한 건 국힘에서 저를 위장탈당했다고 공격하고 저를 위장탈당했다고 공격하는 무슨 채널A 조선일보 이런 보수 언론들이죠. 뭐 기획탈당이다 이런 정도나 꼼수를 썼다. 뭐 꼼수 썼다는 비난은 감내할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보다... 아니 꼼수를 안 쓰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으면 왜 꼼수를 씁니까? 근데 이거 꼼수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정치 기획인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단독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이거밖에 없고 국회법의 절차는 지켜야 되고 지금 헌재에 가서 뭐 국회법 절차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무슨 위장 탈당을 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예요. 국회법을 어긴 게 없는데 국회법을 어긴 게 있으면 어떻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그 의장이 그걸 어긴 줄 알면서 했겠어요? 저는 이 대목에 관해서는 박병수 의장이 정확하게 정리했다고 보는데요. 아, 그래요? 위법하진 않지만 바람직하지도 않다. 바람직하지 않죠. 합의를 해서 갔으면 좋은데. 그런데 이 책임은 완전히 국민의힘에 있어요. 왜냐하면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파기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간 거예요. 지금은 검찰이 정치의 중심에, 검찰 출신들이 정치의 중심에 있고, 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법무장관 어디든지. 네. 그것을 지금 이제 더 심하게 가져가고 있는, 공세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지금 야당 탄압, 기획수사, 네. 조작수사, 이런 네. 걸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희생자 타겟이 지금 이재명 대표, 예. 문재인 대통령 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저는 진짜 깜짝 놀라는 게 무슨 집권 세력이 집권을 했는데 걸핏하면 전 정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자신 없으면 그만두라니까요. 그냥 손 놓으셔야 돼요. 걸핏하면 전 정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 표현을 하자면 따옴표 치고 검찰 제국을 이제 완성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미 그렇게 완성도를 점점 높여가기 위해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디서인지 모르겠는데 사찰을 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 대상으로. 제가 주말에 어디서 뭐 했는지를 누구에게 묻고 그랬더라고요. 만약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면 정권 오래 못 갈 겁니다. 주권자들이 예전같이 그냥 통치의 대상이 아니에요. 더 이상.